특별할 것이 없는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냐를 질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게 어떤 사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공간에 관한 이야기, 특별하지 않는 우리 주변에 있는 흔히 볼 수 있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과 같은 그 말은 곧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특별할 것 없는 보잘것없다고 말할 수 있는 이런 평범한 삶, 평범한 삶의 어떤 세목, 디테일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죠. 그래서 그 이제 밀양이라는 그야말로 굉장히 한국의 전형적인 작은 소도시 공간, 특별할 것이 없는 공간을 배경으로 하게 됐고. 아저씨, 밀양이란 이름의 뜻이 뭔지 알아요? 뜻요? 뭐 우리가 뜻 보고 삽니까? 그냥 사는 거지. 한자로 비밀밀, 벼양, 비밀의 벼. 좋죠? 비밀의 벼. 좋네, 야. 내가 자란 동네에 내가 자란 도시에서 가까운 곳이기는 했는데, 그 이름이 어린 마음에도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근데 왜 이름이 그렇게 시적인 이름이 붙어 있을까? 비밀스러운 햇볕이라는 게 도대체 뭘 상징하는 걸까?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삶의 공간을 상징하고 있는 것처럼 느낀 거죠.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 공간이 밀양이라는 이름을 가진 바로 그 공간이 저한테는 중요했고 필요했던 거죠. 그 영화 속의 밀양이라는 공간에 결국 뭐 어떤 공간이 저한테 중요하다면 결국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뜻인데 그래서 당연히 그 밀양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배우들이 그 지역 사람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모든 배우들이 그 경상도 그 지역, 딱 그 지역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주변에 있는 그쪽 연극 배우들을 캐스팅을 했었고 일반인들도 있었고요. 심지어 뭐 엑스트라로 출연하러 왔다가 뭐 큰 역을 맡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이었죠. 그들이 원래 살고 있는 그 삶의 모습, 삶의 뉘앙스 그런 것을 그대로 어떻게 하면 훼손시키지 않고 연출되어 보이지 않는 상태로 이 영화 속에 데리고 오느냐. 그러니까 그 목표에 대체로 맞추어져 있었고 이 영화가 이제 결국 삶에 대한 영화라고 한다면 우리네 평범한 삶 결국은 그 삶의 세속성을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창하게 뭐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게 아니라 밥 먹고 뭐 똥 싸고 하는 이런 그런 세속적인 거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들 그 세속성이 이 삶의 문제와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붙어있죠. 그런데 이 세속성을 갖고 있는 이 세속성의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영화 속에 하나는 그야말로 우리가 누가 봐도 참 속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종찬이 같은 인물이 보여주고 있는 세속성이 있고요. 그 세속성을 지극히 경멸하는 또 한 인물이 신혜죠. 그런데 과연 그렇게 세속성을 경멸하면서 뭔가 스스로 세련되고 싶어하고 뭔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하고 뭔가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그는 얼마나 그 세속성에서 어떤 얼마만큼 다른가 어떤 거리에 있나 나는 재밌지? 또 한편으로 신혜에게는 어쨌든 자기 삶을 자기 삶이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 강력한 욕구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종종 그 공허한 세속성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더 근원적으로는 자기 삶이 그냥 의미 없는 삶이
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근원적인 욕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스스로 의미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이라고도 볼 수 있죠. 자기도 모르는 어떤 의미라고 그럴까? 그걸 시내가 거부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범인의 딸과 이렇게 만났잖아요. 한 사람은 가위질을 하면서 머리를 잘라주고 자기는 거기에 머리를 맡기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미용실 분위기가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그리고 아이는 보니까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자기 자식을 잃었을 만큼 또 상대의 자식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는 보니까 피폐해졌어요. 그리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거기서 충분히 화해할 수 있죠. 화해하면서 위로받고 또 내가 용서해주면서 다시금 자기에게 의미를 찾을 수도 있죠. 그러한 우리 삶에서 조우하는 그런 극적인 것이 아마도 어떤 의미인지 몰라요. 관객들이 원하는 의미, 그게 종교의 역할일 수도 있고 신의 역할일 수도 있죠. 그거를 더 알기 쉽게 관객들한테 전해주는 게 말하자면 영화의 방식입니다. 보통의 방식. 관객은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뭔가 뭔지는 모르지만 이게 뭐 신이 역사한 건지 아니면 뭐 우리 삶의 어떤 뭐 그냥 아름다운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아름다운 순간인지 모르지만 거기서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받아들이게 되죠. 그게 영화의 역할이죠.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걸 부정할 만큼 그걸 거부할 만큼 강한 인간의 의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고 그 의미,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원하는 그런 의미를 한 번 더 질문으로 되돌리고 싶었죠, 관객들한테. 사실 이게 이 영화가 뭐 저는 종교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만들었고 종교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긴 하지만 질문을 하는 인간에 관한 이야기지 종교 자체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나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이것이 신에 관한 영화, 신에 관한 영화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종찬이 그 신에가 바라보고 있는, 바라보면서 맞서고 있는 신의 어떤 다른 대답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신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뭐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까. 근데 그는 신애가 바라보는 것은 더 멀리 있는 그 어떤 존재인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존재인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존재지만 종찬은 바로 뒤에 실제 존재하고 있죠. 그의 뒤에서 신의 뒤에서 신애는 앞을 보고 있고 돌아보면 종찬이 보일 수도 있죠. 그리고 어쨌든 신에는 뭔가 삶의 의미를 질문하고 있지만 자기한테 놓여있는 것은 자기가 살아야 될 삶의 현실이잖아요. 그 삶의 현실을 그 자체를 체화하고 있다고 그럴까? 그런 존재가 종찬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실제 종찬은 아주 속물적인 인물이긴 하나 어쩌면 그 이상이죠. 당연히 그녀가 싸고 있는 그러면서 숨기고 있는 내면이 굉장히 흥미로운 배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겉으로 보면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강함이 그 여린 상처 입기 쉬운 내면을 이렇게 부둥켜 안고 있는 그런 캐릭터예요. 였고 내가 보기에는 신혜의 내면하고 굉장히 닮아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송강호 씨는 뭐 그 지역의 이웃에 그냥 살고 있는 사람일 것 같은 인물이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송강호 씨는
굉장히 계산적인 연기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송강호 씨 연기는 굉장히 아주 또 다른 측면에서 신에 못지않게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 사실 이 외국 관객들은 잘 모를 텐데 이 종찬이라는 인물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한국 관객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요소가 그 사투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투리도 우리가 영화나 TV 드라마 같은 데서 흔히 보고 들을 수 있는 사투리가 아니거든요. 그야말로 오리지널 리얼리티 사투리죠. 그 사투리의 그 뉘앙스가 뭐 송강호가 아니면 구사할 수 없는 굉장히 예민한 뉘앙스를 구사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종찬이라는 캐릭터의 그 속물성과 현지성을 보여주죠. 그 조합은 더 이상 좋은 조합을 구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딴 건 몰라도 캐스팅은 잘하니까 그 배우와 감독 간의 관계는 작품에 따라서 캐릭터에 따라서 또는 작업 방식이나 조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전도연이라는 배우는 촬영을 하면 사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누군가를 사랑해야 돼요. 그 에너지가 영화를 영화 속의 인물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배우예요. 근데 이 영화의 경우에는 사랑을 하든지 미워하든지 미움도 일종의 사랑의 다른 형태거든요. 애증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게 돼 버린 거죠. 근데 이 역할은 신혜라는 역할은 누군가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역할이에요. 신혜라는 인물은 신을 미워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누군가를. 현장에서 감독을 미워하는 게 자연스러운 감정의 변화였던 거죠. 그런 측면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그 배우에게 이제 요구하는 연기의 방식이 그냥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뭘 표현하는 게 아니고 그 감정을 느끼고 체험해라. 체험하기만 하면 뭐 어떻게 하든 그건 그걸로서 충분한 거다. 정말 무섭고 두려웠지만 그 감정들을 체험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도저히 이 그 견디기 힘든 감정을 오늘 경험했잖아요. 겨우 했어요. 그러면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날에는 더 강한 고통의 체험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배우를 힘들게 했고 사실 지켜보는 저도 뭐 힘들었고 그러나 영화가 끝난 뒤에는 우린 다시 행복하게 사랑의 관계로 돌아갔죠. 너 무슨 꿈을 꿨는데? 거의 대부분 영화가 송강호 원톱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영화 전체의 흐름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주도적으로 해왔어요. 그것도 영화의 성패를 늘 자기가 책임졌었고 그래서 그런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죠. 그러니까 밀양 현장은 전도연과 감독의 대결 구도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영화를 이 친구가 이 영화 내용으로도 봐도 종찬이 약간 비중이 떨어지는 한 두어 그름 포커스 나간 상태로 머물러 있는 역할처럼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 역할이라는 걸 너무 이해를 잘하고 있었고 나한테 그런 소리도 했어요. 이게 사실은 종찬이 영화다. 그러니까 내용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고 현장에서도
그 시내, 그러니까 전도현 씨가 워낙 그 예민해져 있고, 전도현 씨의 이 오감이 그냥 하늘을 향해서 열려 있는 상태로 매신, 매테이크가 가잖아요. 그걸 이제 직접 맞닥뜨리고 있는 게 나고. 그러니까 그 현장의 그러한 맥락을 너무나 이해를 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게 풀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내용에서도 보면 정확히 자기가 어디쯤 있어야 되는지를 잘 알아요. 심지어는 그 붕의 장면에서 시내가 이제 속에 그냥 내장 깊숙이 있던 그 고통의 이 서러움이 막 이렇게 절규하듯이 터져 나올 때, 원래는 내가 바로 뒷자리에 앉았거든요. 근데 조금 더 떨어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어. 조금 더 뒤에 있어. 자기가. 배우들이 그렇게 하기 쉽지 않죠. 가능하면, 좀 자기 얼굴이 좀 선명하게 나오기를 원하죠. 근데 그런 걸 굉장히 잘하는. 사실 저는 그 영화 찍을 때 항상 절망하거든요. 왜 이렇게 안 되지? 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테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원래 망가져 있었는지, 그거를 느끼기는 좀 힘들었어요. 사실, 뭐, 어떤 씬도 사실 이 장면에서 이렇게 찍을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우연성, 이라고 봐야죠. 미랑은 사실 어떤 점에서 보면 운이 좋았습니다. 대체로 제가 스스로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영화 찍을 때, 지나고 보면. 할 때, 하고 있는 동안에는 괴롭지만, 지나고 보면 그래도 운이 좋았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모든 창조 행위가 우연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 계획대로 되는 거는 뭔가 물건 만드는 거 같겠죠. 근데 창조 행위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인간의 머리나 계획보다는 그것과 함께 다른 우연성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특히 영화가 더 그런 것 같아요. 영화는 혼자서 글 쓰는 것도 우연성이 개입됩니다. 그 우연성을 받아들이고 그 우연성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재능일 텐데, 그걸 이제 경험하지 못하고 늘 그걸 기다리고 초조해하고 절망하고 그게 괴로운 거죠. 이것이 결국 우리의 그 세속적 삶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 삶의 의미를 질문하는 영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삶의 의미가 어떤 특별한 삶이면 굳이 질문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어떤 의미 있는 삶, 영웅의 삶, 또는 위인의 삶, 이런 것은 굳이 그 나름대로 의미를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질문할 필요가 없지만, 보통 특별하지 않는, 그리고 어쩌면 고통스러운 삶이라면 삶의 의미를 당연히 질문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 그런 삶에 관한 영화이기 때문에 이 삶이 특별하게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극히 세속적이고 지극히 흔하고 지극히 내세울 것 없는, 마치 뒷마당에 물이 고여서 썩어가는 그 뒷마당의 어떤 풍경 같은 그런 삶을 보여주는 영화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삶의 그러한 느낌이 그대로 전달되기를 바랐다는 뜻입니다. 알다시피 영화라는 매체는 우리의 삶을 낯설게 합니다. 낯설게 하면서 동시에 뭔가 있어 보이게 하죠.
그러니까 뭔가 멋있게 보이고 뭔가 특별하게 보이게 합니다. 렌즈의 속성 자체가 그렇고요. 프레임이라는 이 구도 자체가 그렇게 만들고 있죠. 그리고 프레임 자체는 그 프레임에 담기는 것과 담기지 않는 것을 분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영화적인 것들이 영화 속에 보여지는 삶이 특별하게 만드는 거죠. 저는 그거를 굳이 어떻게 하면 바로 현실과 내가 그리고자 하는 현실과 영화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붙어있게 느끼게 할 건가. 그 경계가 더 분명 불분명하게 서로 섞일 수 있을 건가.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하죠. 관객들이 또는 많은 사람들이 제 영화가 메시지가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메시지를 주는 걸 좋아하지도 않고 원치 않죠. 저는 관객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어 합니다. 우리 삶에 대한 또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대한 질문. 어떤 예술이든 진정한 예술은 질문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 영화라는 매체는 질문을 포기하려고 할까? 저는 거기에 저항하고 싶은 거죠. 저도 얼마만큼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한테 주어진 것만큼은 해보려고 하죠.